제 지난 10년간의 다이어트는 정말 하체 비만과의 전쟁이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하체 비만 탈출기의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고 제가 여기서 얻었던 제일 유용했던 꿀팁들만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고 지속 가능한 하체 비만들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하체는 도저히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 내 인생에서 제일 큰 고민이 하체살을 좀 빼는 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해결책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선 제 10년간의 하체 연대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 하체가 되게 튼실한 애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즈 1을 미쉐린기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미쉐린처럼 통통한 신생아 다리 모양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그 신생아 다리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교환학생 가기 전까지도 심한 하체 불균형이었던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하체 비만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상체는 조금 날씬하기 때문에 상체 딱 붙는 거 있고 하체를 착 퍼지는 거 입으면 예쁜 옷 입는데 문제는 없어서 내가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내지는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헬스장에 갔던 게 고3 끝나고 수능 치고 갔었는데, 드라마 보면 예쁜 여배우들이 러닝머신 하고 땀 닦고 나오면서 막 전화 받고 그런 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되려면 러닝머신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헬스장 가서 바로 러닝머신으로 직행해서 30분 정도 타고 내려오고 이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딱 6일을 갔었고 그 다음에 때려쳤어요.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었고 괜히 다리가 뚠뚠하게 붙는 것 같고 다리가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확 무서워가지고 러닝머신을 안 하고 헬스장도 그냥 안 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운동에 대해서 그냥 아예 흥미를 잃어버렸고 발만 담그고 운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채로 20대 초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즈 2가 시작돼요. 이 페이즈 2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에 가서 미국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폭발적으로 살이 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 몸은 상하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통통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10대 때 내 몸에 어떤 양분을 줘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꿔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로 단짠단짠 좋아하는 초딩 입맛, 그리고 운동은 무조건 싫어, 나는 숨쉬기 운동만 할 거야, 이런 상태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1인분 음식이 다 크고 우리나라보다 더 자극적이고 짠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학업 스트레스 받거나 경제적인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이걸 다 먹는 것으로 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통통했던 하체는 더 폭발적으로 살이 찌고 안 찔 줄 알았던 상체도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단 6개월 만에 거의 한 20kg 정도가 살이 찌고 이때 제 하체에는 정말 수많은 셀룰라이트와 튼살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튼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튼살이 생길 때 처음에는 빨간색 줄로 생겨요. 너무 갑자기 지방세포들이 많아지니까 살이 뜯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갛게 되고 거기가 가렵고 아파요. 그러면 이게 막 따끔거리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랬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 페이즈 3, 이때는 극한 다이어트기예요. 공항에서 만난 엄마 아빠가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찌고 모든 가족들, 친척들, 주변 친구들이 너 진짜 미쳤냐고,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왔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존감도 되게 낮아지고 이때는 어떻게든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음식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정말 채식,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채식을 하면서 양도 되게 적게 먹고 탄수화물도 거의 안 먹고 당연히 생리 끊기고 탈모 오고 이런 모든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었던 게 이 시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체중 49kg을 봤어요. 봤는데 이때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쁜 몸을 알려주는 지표가 체중계 위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심한 하체 불균형이 되어 있었고 하체도 살이 빠진 게 탄력 있고 예쁘게 빠진 게 아니라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는 약간
운동처럼 탄력 없이 안 예쁘게 살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49kg를 찍었는데 왜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 49kg 몸매처럼 나는 안 되지? 여기서 현타가 많이 오고 이때 다이어트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극한 다이어트 시기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체중보다 내 몸의 체수분이나 체지방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 체중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체수분 밸런스도 깨져 있어서 항상 피곤했고 부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살을 빼도 하체는 계속 퉁퉁해 있었던 상태였던 거고 그리고 인바디를 재보면 체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더 많이 나와서 체중에 비해서 더 살이 있어 보이고 건강하지도 않은 몸이 됐었고 이때 체질도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산전수전 별의별 다이어트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이 바로 페이즈 4 습관 성형기입니다. 이때는 사실 그 전 시기 때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걸 보면서 내 다리살은 그냥 콘크리트구나 이거는 절대 불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포기를 하고 안 좋은 건강 체질을 좀 더 좋게 바꿔봐야겠다 내가 아직 살 날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내 몸은 소모품인데 내 몸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하체살을 빼기보다는 좀 건강해지기를 포커스로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운동습관을 점검해보는 시기를 가졌어요. 이때는 좀 절박하게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되게 간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다이어트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도 기승전 광고들 뿐이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서점에 가서 진짜 전문 서적을 읽는다거나 거기서 누가 연구해놓은 운동 생리학이나 영양을 보면서 내 몸에 실험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던 게 균형 잡힌 다이어트 식단들이었고 또 한편으로 로는 그때 로드러닝을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 러닝머신에 대여서 그 이후로 러닝을 쳐다도 안 봤었는데 그 당시에 제 생활 반경 근처에 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벚꽃도 피고 봄에는 되게 걷기 좋고 이런 곳이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 동료들이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 걷다 보니까 좀 뛰어볼까? 해서 약간 걷기와 조깅의 중간 정도인 걷닝을 하다가 그 키로수를 점점 늘려가고 조금 더 속도도 늘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매일매일 4, 5kg 정도를 뛰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고 지속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고 또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거구나 건강한 느낌을 주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아서 운동에 약간 재미를 붙이게 됐고 그 재미를 동력 삼아서 맨몸 운동을 시작해봤어요.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크런치라든지 힙플리즈라든지 이런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처음으로 습득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서점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스트레칭 책들이나 부종 제거 방법들과 관련된 건강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지만 그때는 그런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몇 권 사서 제가 집에서 하체 스트레칭, 하체 부종 제거 마사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꾸준히 따라 해봤고 그것들이 지금 단호TV의 골반 교정 스트레칭이나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토대가 돼요 나중에.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이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니까 정말 내 다리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아침에 원래 일어났을 때 다리가 되게 무겁고 뻐근하고 저녁엔 다리가 퉁퉁 붓고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기부터 또 저염식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염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라든지 생채소식 이런 게 아니라 채소나 단백질은 잘 챙겨 먹으면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냉면을 먹는다 했을 때 그냥 살살 숟가락으로 양념을 좀 걷어내고 먹고 어느 정도 짠 음식을 내가 먹어야만 할 때는 생채소를 같이 먹어서 나트륨 칼륨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식의 플렉서블한 저염식을 했었어요. 또 아까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틈틈이 꾸준히 하는 거를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당시 되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백화점에 청바지 한 장을 사려고 갔는데 저는 당연히 평생 동안 제가 28에서 3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바지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런 바지를 찾았는데 26 바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바지가 요즘 되게 크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리살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빠지던 하체라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체살을 빼야지에 집착하지 않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내 몸에 좋은 일을 해줘야지 내 수고한 다리를 위해서
하면서 좋은 것을 제공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6개월 정도를 하니까 알아서 살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인바디를 댔었을 때 원래 심한 불균형이었던 상하체 균형이 약한 불균형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나 봤더니 제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하체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지만 상체도 어느 정도 같이 근력이 늘어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상체가 말라서 상체 운동은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체에 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육도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상체에서 뭔가 내 지방을 연소해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상체 근력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면서 상하체가 같이 지방을 연소하고 내 활동 대사량을 더 키워주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하체 비만이라도 상체 운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상체 운동도 좀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이 2013년 4년 때 제가 제 것으로 만든 이 습관 성형 방법들, 저염식, 하체 스트레칭, 그리고 상하체 균형을 잡아주는 근력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제 평생 습관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아니라 꾸준히 최소한 6개월 정도만 내 하체를 얇게 만들자 보다는 내 몸을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보자 라는 목표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봐도 아 단호 언니는 원래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었겠지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살을 빼기 전에 20대 초반에 저 자신의 하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편견이 3개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나는 절대 다리 모양이 바뀌지 않을 거야. 왜냐면 약간 미슐랭 같은 그 신생아 닭다리 모양의 다리가 저희 아버지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다리가 똑같고 되게 축구선수 같은 그런 다리라서 저는 이 모양이 절대 안 바뀔 거라 생각했고 근데 근육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가변성이 있어서 잘못 쓰면 뭉치고 굳고 커지기도 하면서 또 스트레칭을 해주고 잘 관리를 해주고 가꿔주면 더 길어지고 날씬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최근에 출장을 갔다 와서 비행기 오래 타고 하루 종일 서 있고 잠도 많이 못 자고 이랬더니 그 며칠 동안은 계속 다리가 좀 붓고 무겁고 뻐근하더라고요. 약간 통증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스트레칭을 해주고 잘 쉬어주면 내 몸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편견은 내 허벅지는 완전 100% 지방일 것이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았는데 이 셀룰라이트 절대 안 없어질 것이다 였어요. 왜냐면 어디서 셀룰라이트는 절대 안 빠진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도 셀룰라이트가 있고 셀룰라이트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살이 빠지고 부종을 어느 정도 관리하면 셀룰라이트도 없어지더라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다 지방이 아니라 부종도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저염식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세 번째 편견은 내 다리는 X자 다리일 것이다 였어요. 왜냐면 허벅지 살이 많다 보니까 종아리는 안 붙어서 이렇게 X자 모양이었었거든요. 근데 살을 빼고 나니까 내 다리가 X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하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이 사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다리를 각선미의 관점으로만 봤었던 어릴 때를 좀 후회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봤을 때 다리는 내 몸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이 근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관절들이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무릎이 자주 아프다거나 자주 발목을 접질린다거나 골반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다리의 근육이 부족하지 않은지 혹은 다리를 꼬거나 잘못된 앉은 자세로 다리를 혹사시키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은 진짜 정직하고 똑똑해서 내가 해준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힘을 믿어주고 단호TV랑 같이 하체 운동 또 상체 운동도 빼놓지 말고 균형 있게 하면서 우리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는 습관을 만들어가요. 오늘 저의 하체 연대기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의견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